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요 장면 엄청 오랜만에 보시죠, 요 장면. 제가 그동안에 그 세나 10C 사용하고서 이제 녹화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시간을 길게 녹화하고 하다 보니까 충전기를 꽂아놓고 쓰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배터리가 허구한 날 조루가 돼가지고 카메라만 켜면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녹화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대안으로 액션캠, 뭐 소니 액션캠을 사용했는데 다 좋은데 단점이 이제 음성 녹음이 안 된다는 거. 그걸 하려면 이제 마이크 집어넣고 막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손이 안 가서 이 장면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TV1300 슈퍼볼드 영상에서 봤을 때는 카메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녹화했었는데 그때는 360 카메라라고 해서 최대 단점이 용량이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좀 조금만 녹화하면 막 몇 기가가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니까 그거 작업하려면 진짜 뭐 동영상에 최적화된 PC 하나 맞추려고 하면 몇백만 원 그냥 후딱 넘어가요. 그 정도 편집을 편하게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잘 손이 안 가서 인스타 360 카메라 처분해 버리고 액션캠으로만 녹화를 대부분 하는데, 오늘은 옛날 생각도 나고 하니까 세나 10C 녹화를 눌러놨습니다. 하이크 충전발이도 할 겸 겸사겸사 드라이브 나가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계절 상관없이 뻔질나게 다녔던 강화, 그 중에서 동막해수욕장 오랜만에 가려고 합니다. 따가워. 엄청 따가워. 엄청 아파요. 몸 쑥으리 한 거야, 너무 아파서. 안 오네 또. 깜짝 놀랐네. 야, 비가 진짜 오다 말다 한다. 동남아가 됐어. 또 여기 하늘은 괜찮네. 갑자기 또 사회적 거리두기 뭐 그것도 늘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날씨가 추워서 위축돼서 뭐 다른 분들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솔트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바람 쐬러 커피 한잔 마시러 동막해수욕장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여기는 초지대교 가는 길 해안도로라고 해야 되나? 해안도로입니다. 서울에서 들어오면 대부분 뭐 강화대교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는 초지대교는 그 밑에 인천이라든지 안양, 안산, 경기도 남부 쪽에서 강화 쪽으로 진입할 때 대부분 들어가죠. 옛길이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외길이고 해서 바이크로 오기에는 정말 뭐 자동차도 힘들고 바이크도 힘들고 엄청 힘든 길입니다. 근데 차만 안 막히면 신호가 없기 때문에 참 수월한 길이기도 하죠. 저는 뭐 길을 편하고 불편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항상 이 길로 달립니다. 초입 들어가서 또 뵙겠습니다. 어쨌거나 내비게이션 켜고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은 요쪽 왼쪽에 보면 쭈꾸미 막국수라고 있어요. 여기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 번 왔거든요. 여기 강아지 있는 여기가 쭈꾸미 막국수 집인데, 예전에 바이크 투어로 한번 왔다가 조금 맛이 뭐 백종원 아저씨 말 빌려서 재밌기도 하고. 재밌네요. 맨날 먹는 막국수에 쭈꾸미가 들어가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오징어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찾게 되는 맛이고, 매운맛을 싫어하지만 요 정도 매운맛은 딱 괜찮다, 뭐 어디 갈 데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점심 먹으러 여기 엄청나게 많이 추천했던 그 식당입니다. 뭐 짬뽕 투어, 막국수 투어 이런 거 많이 가시는데, 요거 쭈꾸미 막국수도 한번 맛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건 정말 제가 추천드립니다. 강화 지금 막히는 거 보니까 초지대교 거의 다 왔단 소리예요. 막히는 건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 끄겠습니다. 자, 여기가 초지대교입니다. 그래도 초지대교를 넘는 영상이 많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강화간 영상은 정말 무지하게 많죠. 네, 바이크를 못 타는 기간에는 뭘 해야 됩니까? 자, 유리나무 채널을 통해서 바이크를 타는 대리만족을 즐기시면서 저는 지금 동막으로 갑니다. Let's go. Check it out. 야, 저거 태백산입니다. 1km와 화도 해양환경수련원 우회전입니다. 자, 이제 동막 해변으로 가는 그 진입로에 들어왔습니다. 강화가 섬이고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외길이 굉장히 많아요. 외길이 많다는 거는 서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차도, 인도 뭐 이런 거에서의 구분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사람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자, 이 길만 해도 그렇잖아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형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도 없고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처럼 자전거 다녔길 요즘은 킥보드까지 그리고 전기 자전거, 전기 킥보드 뭐 이런 것들 다닐 길도 그냥 없습니다. 에이, 진짜 오랜만에 온다. 그렇다고 뭐 향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오랜만이다 이거죠. 여기가 서울 경기권 수도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시골 외곽이다 보니까 운전 연습 무지하게 옵니다. 진짜 운전 연습 조심하시고 지금 동막 해변에 왔습니다. 제 영상 많이 보셨죠? 영상 보시면은 동막 해변입니다. 여기가 야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오랜만에 동막해수욕장을 왔더니 또 기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제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 세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유튜브 하지 않으세요? 막 이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하고 이제 만들었던 카라비너 선물 드리고 잠깐 이야기 했는데 하필이면 또 저희 동네에 저희 집 근처에 바이크를 타시는 모임이 있나봐요. 그분들이에요. 세상 좁다. 좁기도 하고 뭐 가끔 이렇게 알아봐 주실 때 정말 기분도 좋고요. 또 적극적으로 사진도 한번 찍자고 하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그리고 저는 이제 강문장으로 가고 그분들은 다른 이제 정비소로 출발하셨어요. 참 오늘 혼자서 이렇게 쑥 다니다 보니까 또 재밌네요. 재밌어.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알아가고 하는 게 너무나도 재밌는데 아유 이놈의 코로나 진짜 아유 코로나. 강화에서는 이제 명소가 됐죠. 명소 한번 가볼 만한 곳으로 많이 유명해진 곳이 강화 안에 교동도. 교동도에서도 바이크 타는 사람들끼리는 이제는 거의 성지가 되어버린 강만장을 가려고 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살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음악을 들을까? 아이씨 이거 터치가 안 될 때마다 힘들어. 아 이거 저작권 때문에. 자 교동 같은 경우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검문을 또 해야 돼요. 신분증 있어야 적고 갈 수 있습니다. 출입증은 나가실 때 건너편에 있는 반납함에 놓고 가시면 됩니다. 네. 강화에서 교동도 쪽으로 진입해서 교동대교 넘어서 교동도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1박 2일 촬영지로 유명해진 교동도. 자 저는 교동시장에 관광 온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교동도에서 그리고 강화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볼 수 있는 강만장에 가는 겁니다. 강화 만남의 황정 이제 기라기라. 왜 노래가 나온 거냐? 뭐 하나? 오이? 뭐 하나? 뭐 하는 거지? 뭐야? 노래방이야? 헐 되어 있어가지고 그 노랑이 헬멧 아 약간 클래식이긴 한데 아 내 GS하고 잘 어울릴 것 같단 말이야. 이거 팔고 홍진 헬멧 팔고 AGV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벌써 떴어요. 잡소리만 아니면 그냥 가성비로 그냥 쓰겠는데 아 잡소리가 하도 나가지고 그냥 AGV 노란색 헬멧 그거 꽂히더라고요. 아 그거 사고 싶다. 오늘 하루 동막에서 강만장까지 이렇게 드라이브 마치고 다시 차고지로 하겠습니다. 봉인하면서 겨울을 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충전 발휘하면서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 바이크를 봉인하신다면 이쪽에, 이쪽 상단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상단에 바이크 봉인하는 법 이렇게 나와 있고, 충전 발휘하면서 겨울을 날려고 하신다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하게 항상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잖아요? 가장 오래 타는 게 가장 잘 타는 겁니다. 오늘은 유리나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였습니다. Check it out.